그리고 이때 당시에 엄신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자가 되신 분이 우리나라에 있어. 있어. 아, 진짜? 엄신의 제자. 아, 한국 분인데 현재는 길림에 계신 거야? 장춘. 그 영상에서 봤을 때도 그 체육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머리를 쓰다듬었잖아. 저렇게. 손을 비비고 얼굴을 이렇게 세 번 하는 거지. 나는 일반적으로 하면 한 시간. 예, 네, 한 시간. 그렇게 되면 온 전신의 기가 다 이게 순환하는 거 본인이 자신이 알기는 거야. 저 할머니죠? 가운데 엄신이 있고 그 뒤에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는 거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금년에 92세. 와, 정정하시다. 정정하시다. 이 나이에 노년병이 있긴 해도 그러나 기공수련하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엄신 선생님께서 뭐 기를 치궁으로 해가지고 비를 내리기도 했고 이런 초인적인 일이 가능하신가요? 선생님이 직접 보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일주일 수련할 적에는 비가 온다 하면 비가 오고 구름이 낀다 하면 구름이 끼고 우리가 직접 느낀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 다 유람하고 중국에 고위 간부들 치료하라 했는데. 할머님은 40년째 매일 엄신이 알려준 기공 수련을 하고 계시고 지금 너무 건강하시대. 아니, 근데 봤을 때 너무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피부도 사진보다 좋고. 지금이 더 혈색도 좋으시고 굉장히 정정하시긴 한데.